여야 돈봉투 수렁.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내용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라고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수수자도 하나씩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9,400만 원 살포가 적시됐죠. 강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윤관석, 이성만 의원 소환조사 필요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검찰은 자신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만 탈당한 것이 불충분하다라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나 연루자들, 이성만, 윤관석 의원 등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당 지도부가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성만 의원 본인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님 탈당한 이후에 좀 추가 조치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과 협의를 해봐야죠. 또 당의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송영길 전 대표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그 전달하면 안 되지. 내가 피의자인데 같은 연루자하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절 난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연락이 온 적도 없나요? 아니 그럼요. 연락이 온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없습니다. 음향 전환용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혹시 뭐 변함이 있으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겠냐. 녹취록에 의원들의 해당 의원들의 육성이 고드란히 다 공개가 됐는데도 역시 의도된 기획수사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완전 소설이다라는 일각의 비판과는 조금 달라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본인을 향해서 피의자다라고 이야기한 이성만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김관선 변호사님, 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검찰은 굉장히 좀 자치지수하는 분위기예요. 아까 입장을 보니까 중앙지검 입장 보니까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어느 정도 다 입증해냈다. 자, 요 정도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뭐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수사해본 그렇죠. 입장에서 일단 뭐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으면 예. 뭐 아직 뭐라고 이해결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사실관계로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는 뭐 상당 부분 수사에 진척이 있었고 향후에 있어서 뭐 수사하는데 별 장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누가 받았나라는 거잖아요. 수사도 하나씩 확인된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 다 특정이 됐다 이거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특정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제 녹취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금을 조성한 경위, 그다음에 이제 돈을 전달하는 전달자, 이 돈을 받는 수수자,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지시, 뭐 권유, 보고 받았느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녹취록 자체가 수사에 굉장히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저렇게 녹취록이 자세하면서도 뭔가 그게 거짓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은 수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관여된 사람 중에서 일부는 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뭐 협조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거기에도 좀 논란이 있는데 지금 뭐 관련된 뭐 본인이 얘기하고 지인이 적었다는 또 노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온 거 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상당 부분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녹취록의 가장 중심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잖아요. 그런 이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 볼 수 있는데 좀 아까 우리가 이성만 의원의 인터뷰를 봤잖아요. 예. 이제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그러졌어요. 그렇죠. 예. 전에는 마치 기획 수사고 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피의자 아니냐 이제 이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뭐 검찰의 어떤 기획 수사 얘기하니까 뭐 그거 뭐 상당히 불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아, 검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걸 내가 여기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성만 의원의 어떤 조심스러운 저런 발언을 비춰보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유미 변호사님도 저희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장 변호사님, 이성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탈당 여부에 대해서 당 소속이니까 당 지도부가 협의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들도 왜 추가 조치 안 하느냐라고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고 급기야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지도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도부는 왜 이렇게 잠잠하죠?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그 결론을 우리가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전까지 민주당 입장은 어쨌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왔거든요. 그렇죠. 그 결이 좀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내부 비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추가 의혹도 이른바 이정근 노트라는 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정근 노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물론 강제 수사권이 없고 당사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을 때 부인으로 답변했다라고는 하지만 관련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를 아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단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보겠다라는 태도는 조금 수세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49.9, 출당 제명 조치하라 24.8, 공개 사과를 하라 17.2. 압도적인 요 여론조사상의 여론은 지금 뭐라도 좀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서재현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지도부는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개 상황이라든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뭐 선조치 후 뭐 후 정리인데 이원 같은 경우는 사실 녹취록에 연루된 의원 이름 언급 자체 그리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강제 수사가 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걸 자칫 선조치한다는 것은 검찰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결론이 있을 때 뜻하지 않던 오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검찰 수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제 선제적 조치로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국민 여론이 저는 당연한 겁니다. 연루가 된다면 이제 국회의원의 사퇴가 아니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100% 범죄는 아니거든요.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그 포섭을 하려고 뭐 300만 원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한 의원이 아 나는 야 300만 원 이런 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300만 원이 뭐야 3천만 원도 아니고 이거 돌려가 가져가 이렇게 했으면 녹취록에서는 의도치 않게 야 어떤 의원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오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취지와 의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의 속도라든지 신속성을 보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진상조사를 넘어서 개별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자진 탈당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단계별로 간다고 좀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조치를 취할 건데 네.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스스로 밝혔듯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또 입장을 어제 밝혔어요.